보셨습니까? 네. 예, 저희가 엄면 우리 동 우리 시정 보고에 쓰는 자료입니다.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, 하여튼 개괄적으로 밀양 시정을 이렇게 알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올 한 해 모두 언론인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지난 한 해에도 밀양시장에서 보면 참 녹록치 않은 한 해였다, 참 어려웠던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 어려운 속을 딛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늘 밀양 발전을 염려하시고 또 밀양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어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올해 시정 방향은 대강은 영상으로 통해서 보셨습니다만,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나노 국가 산단이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된다 하는 게 가장 시정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 나노 산단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, 나노와 관련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같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. 나노 연구센터부터 792억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부터 또 나노 대교 또 나노 이 타운 주택단지라든지 또 나노 산단으로 들어가는 많은 산단 진입도로 이런 인프라들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속속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.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. 그리고 밀양을 먹여 살릴 앞으로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차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. 결국은 모든 지자체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밀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해서는 밀양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이 노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가는 사업들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기상과학 체험관을 유치한다든지 또 바이오 센터를 연구한다든지 생태관광센터를 연구한다든지 또 반려동물 지원센터까지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바라보면 공무원들이 참 고생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.